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자동차 앞면 착륙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70이랑 40인데 어디가 앞이에요? 이게 앞이죠. 40은 앞열, 운전석 앞쪽하고 보조석, 조수석이라고 부르죠. 그 유리, 이건 40이고 앞면 유리는 70이고 지금 앞면 착륙리 얘기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8번 다음 중 운전행동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했어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하는 건데 운전행동과정은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사고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원래 이제 교통공학에서는 PIEV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인지한다, 지각한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 식별행동판단, 그 다음에 조작한다, 반응, 이렇게 표현하죠. Perception, Identification, Emotion, Voli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얘기니까 패스하고요. 네, 인지 판단 조작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79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올바른 거 찾아보래요. 맞게 운전하는 사람 고르세요. 이런 얘기죠.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앞차와 거리를 좁힌다? 이거 완전 비매너죠. 네, 위험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주위에서 건너야죠. 언제 사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고속도로에서 야간운전 시 졸음이 오는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다. 휴식을 취하긴 해야 되는데 휴게소 가서 취하셔야죠. 갓길에서 정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한다. 왜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고를 방어하는 방어운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준수사항으로 올바른 행동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죠. 80번 다음 중 운전자 등이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차 타고 내리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죠? 문 열기 전에 봐야죠. 예. 그냥 냅다 문 열면 문짝 날아갑니다. 문짝만 날아가면 다행인데 나도 날아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맞는 거네요. 1번이고요. 문 열 때 완전히 열고 나서 곧바로 내립니다. 아니죠. 차 오는지 꼭 이렇게 뒤돌아보고 심지어 오른손으로 문 열기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문 여는 것도 법제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할 때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 아니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를 할 때는 백미러를 통해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위험을 경고해줘야죠. 뒤에 오토바이 온다. 아직 열지 마.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얘기죠. 또 운전석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 안 되죠. 위험합니다. 시동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인데 왜 주차 딱지 뛸까 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차에서 이탈하는 상태면 무조건 주차 위반이에요. 예, 시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운전석 떠나실 때는 시동 반드시 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동이 걸린 상태로 만약에 뭐 D 걸린 상태로 사이드는 잡았는데 사이드가 풀려버리면 차가 그냥 직진해버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이건 운전석을 떠나실 때 반드시 시동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타고 내릴 때 뒤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